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야, 물론 내가 믿지는 않을 건데, 대구 경북에서 왔는데, 경북청에 있겠는데, 니 노량진 이끄지 왜 왔냐니까, 선생님은 인사드리러 이끄지 왔습니다. 불과 인사 1분. 야, 그거 인사하기 위해서 이, 어? 아, 이끄지 올라왔다고? 아, 그렇습니다. 너무 감동이고, 자기 따라 되게 감사하다면서 하더라고. 또한 분은 서울청인데, 야는, 서울청 야는 이런 경우도 있죠. 원래 의대에 가려고, 이제 그 이쪽으로 공부 계속 했는데 지금 정시 모집이 너무 적었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의대가 아니, 의대 대학원, 뭐라, 그, 왜, 의전, 뭐, 그건 같아. 직장에서 하다가, 그 나이가 32이던데.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방향 전환해서 공무원 되고자 해가지고, 경찰 간부보도 준비하면서 같이 순경 시험 했는데, 순경이 돼가지고, 일단 합격해서 가서 근무하면서 성진 시험을 치든지, 뭐, 그렇게 한다더라고. 앞으로 자네들도 마찬가지로,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그런 내가 이야기 해준 적이 있어. 국어 공무원 합격했는 애가, 아니, 그때 7급 합격했나? 근데, 내가 가끔 그냥 하죠. 예전에 제가 수능 강사할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애가 한국 외국, 특정 대학 이야기해서 좀 그렇네. 한국 외대에 합격했고, 했는데, 얘가 자기 점수보다 많이 낮췄어. 외대를 갔거든. 그래서 자기가, 엄마 그때 한국 외대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외대 갔는데, 뭐, 점수 낮춰서 갔다고, 더딴데 어디 갈수 있었는데, 어쨌든, 합격한다는데, 그때 내가 되게 꾸지렸던 기억이 나. 너 한국 외국 대학에 네가 지금 입학하게 되는데, 너 앞으로 발상을 전환하라고. 네 한국 외대에서 이번에 합격했는데, 네가 전체 수석이야? 아니요. 그런데, 임마, 네 외대 이번에 갔는데, 네가 제일 똑똑하다고 장담할 수 있냐? 아니요. 그러면 겸손해, 이 씨발놈아. 한국 외대 가는 니보다 똑똑한 새끼 졸라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임마, 한국 외대 간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임마, 다시 니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양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너희도 알아놔라. 국어비나 7급 가도 마찬가지, 경관 가더라, 순경 마찬가지로, 순경 가는 애 중에 경관하고도 남을 만큼 똑똑한 애들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합격하니까 하는 애도 많아. 이해돼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9급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5급에도 될 만한 애가 9급 받는 애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7급 갖는 애 중에서, 그러니까 9급은 9급, 7급, 이제 나눠놨지만 그게 100% 비례하진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대학 서열에 따라 똑똑함이 비례하냐? 그거 비례한다. 가서 일로 와봐. 단지 그거는 언수 정도 수능 성적으로 이렇게 운이 좋았던지 뭐 시작했는 거 서열이 나눠진 것이지. 그게 100% 소유를 말할 수는 없지. 그리고 또 이런 말 해줄게. 나는 경북대학 나왔잖아. 가끔 이제 내보고 까는 애도 막 있단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전 남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건 너는 공무원 될래지잖아. 너 공무원 행정직 갈 애들 행정학 전공했냐? 아니잖아. 그리고 또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학벌에 대해서 약간의 컴플렉스든 또는 자부심이든 별로 뭐 많이 안 되는 애들 있을 건데, 너가 공무원 될 사람이라 그런 발상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못난 인간들 되지 말고, 대학 서열에 대해서 너무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뭐, 사람의 등급 이렇게 나누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되냐? 9급이든 7급, 그것도 마찬가지고, 경관이든 순경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좀 약간 수단일 뿐이고, 그걸 뛰어넘는 약간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야. 9급이라고서 늘 이렇게 보고, 그런 걸좀 알아, 말이야. 그리고, 너가 부모님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 야, 니 소방공무원, 니 국어 공무원, 7급 그거 합격 못하냐? 이런 분도 많은데 옛날하고 달라. 옛날 아버지 세대에서는, 우리, 너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공부를 하기 쉬웠을 수도 있거든. 옛날에는 똑똑하고, 나 대학 못안 간, 가정비 어려운 면 있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어 공부하는 사람 많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옛날하고도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9급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한테 그냥 맞는 직급, 맞는 직렬에 가서 보람을 느끼면 그게 최고의 공무원 아닌가, 이 말이야. 또 심지어 5급 할수 있는데 7급 가는 데도 있을 거다 전에. 왜 그랬냐 하니까 걔는 5급 가면 선생님 빨리 잘리잖아 하더라. 걔잘 알고 있는 거야. 빨리 승진하면 너가 이제 되게 우아할지 몰라도 위로 갈수록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머리 뽀개지는 기획을 많이 맡겨.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걔는 머리 뽀개지는 하기도 싫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빨리 승진하면 좀 약간 이제 좀 줄서기 해야 되거든. 지자체 가더라도 위에. 이런. 그래서 걔는 일부러 7급 안 해도 있어. 왜냐하면
특별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약간 그런 케이스야, 사실은. 우리 집사람 마찬가지로 되게 공무원으로서는 FM적인 공무원 생활 하고 있잖아. 지금 여행 가고 있거든. 이번에 월, 화, 수, 목, 금까지 여행이야. 혼자 지금 부산 가 있거든. 진짜야. 내가 지금 집 보고 있는데, 어? 이 아줌마가 지금. 어쨌든 집사람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 당시에 어쨌든 두개 동시에 대학 졸업하면서 둘다 됐거든, 대학 4학년 때. 근데 어느 직렬에 근무하다가 6개월 근무하다가 다른 직렬이 발령 났으니까 그쪽 옮겼는데, 집사람도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여보 그 당시 말하기 나는 장관 될 생각도 없고 나는 내 직급에서 열심히 보람 느끼면서 행복한 공무원 생활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 현명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도 한번 이야기했잖아. 집사람 승진도 할수 있는데 승진 하려면 본청으로 올라가는데 집사람 안 간다고. 승진 그 마빡에 서유 진구도 아닌데 괜히 그뭐 하냐고 집사람은. 그럼 나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 물론 개인에 따라서 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명예욕이 있는 사람도 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냥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존중해주자 이 뜻이야, 내 말은. 이해돼요? 예. 어느 직위, 어느 직급, 어느 공무원 있더라도 그것을 서열화시키지 말고 다 존중. 대학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거죠. 너무 수직화되다 그게 똑똑한 비례하진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알겠냐? 업무 수행 능력도 뭐 명문대 나왔지만 쉽게 뭐 택도 안 해도 있고. 고등학교 나왔지만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애가 있고 내가 작년 2.0 올리는데 그립스 이야기했잖아. 지금 요수업을 이제 듣진 않겠네. 이번 시험 곧 얼마 안 남았잖아. 진짜 고졸인데 똑똑한 애를 봤어. 내가 지금까지 보내준 중에 가장 똑똑한 애가 걔야. 진짜 또 걔. 걔가 고졸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뭐 집안 형편상 대학을 안 갔고 이러다 다시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어느 직렬 이야기하면 알것 같은데 그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어. 걔도 맞아 고졸이야. 대학 가지도 않았어. 근데 걔는 심지어 내가 5급까지 해보라 그랬거든. 7급 이번에 붙으면은 걔가 취업하고 있는데 붙으면 다니고 때려치우지 막 그랬다는 건데 충고해줬어. 왜냐 걔는 야망이 있어. 그래서 누가 고졸이라고 해서 이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내가 좀 교재 작업시켜 보는 결과 가장 똑똑한 애가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했잖아. 그 남학생 경찰 갔는 애. 걔 가장 똑똑했고 그런 애들 많아. 그래서 어쨌든. 각자 다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자 이 말이야. 네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해서 네보다 카트라인 낮은 대학 나왔다고 낮춰서 보고 이런 편협된 생각 하지 마라 이 뜻이야.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뜻이야. 자, 마무리 지어주고 빨리 끝낼게. 7번 과학기술